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 시리즈죠? 브이로그 같은 느낌인데 아사히의 TMI로그. 일단 자전거를 타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제형. 바람이 쌀쌀하네요. 좋은데? 그리고 봤어. 예.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그때 멘트 올렸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사고 그때 처음 타보고 두 번째. 자 라면 이게 한글 라면입니다. 빠방. 짜잔. 한글 라면입니다. 브이로그를 이제 찍는다 그래서 카메라를 받았는데 감성적이 찍는 게 제 목표니까 이제 그러면 감성적인 친구 누가 있을까 해서 재혁이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얼굴 안 나와가지고. 감성 브이로그 이거 맞지? 이런 거 맞지 않을까? 좀 불쌍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슬슬 자전거 타러 가겠습니다. 슉. 짜잔. 이게 제 자전거입니다. 저기 재혁이입니다. 예. 자전거 소개해 주세요. 자전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차를 타고 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되게 좋네요. 이겁니다. 바퀴가 작아서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저를 닮아가지고. 예. 초록색으로 샀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이쁘네요. 반했습니다. 보자마자. 이거 마운틴 바이크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샀냐면 제가 중학생 때 마운틴 바이크를 탔었어요. 좀 몸은 좀 작지만 좀 이런 거라도 좀 큰 거 사가지고 세게 보이자 이런 감성. 자 그러면 이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성 BGM 스타트. 자 출발. 아니야. 어디까지 가냐면요 안정했습니다.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요. 조심히 가세요. 나 잘해. 나도 나오지, 재혁이도 나오지. 짜잔. 와, 좋다. 그니까, 진짜 좋다. 여기 거기다. 재혁이 형 현석이 나 왔던 거. 아, 여기? 그 사진은 여기 띄워주세요, 여기. 여기구나. 오케이. 와, 여기 진짜 이쁘다. 보시죠. 아이, 서울류. 와 이게 서울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찍을까? 내가 다 해줄게 너를 위해서라면. 네. 여러분 보시죠 이런 식으로 재혁이가 찍어줬습니다.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재혁이 멋있네. 봐봐요 이거.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완벽하다 지금. 로파 힙합 BGM 붙여주세요. 서울의 풍경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강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봅시다. 짜잔. 여기가 저희 아지트인데요. TV가 있고. 뭐가 내 TV야. 그리고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올렸던 그림 이렇게 있고요. 이거 도영이 생일 선물. 아 맞다. 이거 도영이가 제 생일 때 줬던 미니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테이블이었어? 의자가 아니라? 지혁이가 이거 의자인 줄 알고 이거 여기 위에 앉았다고. 이게 정원이가 준 생일 선물. 제가 좋아하는 조명. 터치로 이렇게 밝기 조절을 가능합니다. 시계, 커튼 이런 식입니다. 떡볶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라면 먹는 거 찍었으니까 먹방을 이제 그만하고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로제 떡볶이입니다. 야 사이야 레전드. 어? 맛있어? 응. 즐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먹을 거야.
뭐 게임을 하든 노래 듣든 밥을 먹든 항상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침대가 있었어요. 네. 원래 여기 아사형 방이었기 때문에 원래 아사히 방이었는데 방 하나를 아지트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상 저희의 아지트였습니다. 밥 먹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좋은 하루였죠? 아, 저를 찍을 거예요? 또 오늘 되게 재밌는 하루였잖아요. 오늘 하루를 또 알차게 또 보냈잖아요. 그쵸. 이 시간 한강 가서 힐링도 하고 또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네. 또 오늘 아사 형의 하루가 또 행복했길 바라고 또 항상 이렇게 행복할 수... 아, 지금 어디야? 제가? 아니 지금 저 야 마무리해야지. 아 이거 진짜 재밌는데. 어, 너 뭐 상의 입어. 감기 걸려. 자 빠이. 감사합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안녕.